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선 보일러처럼 방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름은 더운 계절이라 온도를 낮춰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죠. 에어컨을 보면 최저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정도이고 최고 온도는 3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겨울은 바깥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보통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겨울에 에어컨을 작동시켜 온도를 25도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린다면 집안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 바람에 의해 증발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즉,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이 중에서 기화열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기 위해선 약간의 압력 조절만으로도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냉매라고 하며 흔히 우리는 에어컨 가스라고 말하곤 하죠. 에어컨은 크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로 나눠집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압축기가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압축시킵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냉매의 온도는 80도 정도이며 10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냉매는 응축기로 이동합니다. 여름철 바깥의 온도는 30도 이상이라 아주 덥지만 뜨거워진 냉매에게는 차가운 온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축기를 통과하다 보면 냉매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데 방출된 열은 응축기에 있는 팬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액체로 바뀐 냉매는 이제 팽창 밸브로 이동합니다. 팽창 밸브는 냉매가 이동하는 통로가 갑자기 좁아졌다 넓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냉매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교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매가 기체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액체이지만 기체로 변하기 쉬운 상태로 변해 증발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한 냉매는 방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증발이 일어나게 되고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의 공기는 차가워지게 되고 차가워진 공기를 실내기에 있는 팬이 방 안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기체가 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방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즉,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식혀 내보내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어느 정도 작동해서 주변이 시원해지면 냉매를 증발시킬 뜨거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실외기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방 안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도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으며 겨울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30도로 맞춰놓는다고 해도 애초에 실내기에는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에어컨의 이런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다시 말해 실외기가 실내기가 되고 실내기가 실외기가 되면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가진 에어컨이 집에 있다면 겨울에도 에어컨을 켜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이 없다면 에어컨의 온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